2023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내년 7월 시행될 더 경기 패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17일 행안부 국감에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질의도 계속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 국감 마지막 날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교통비 환급 방식인 더 경기 패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신분당선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더 경기 패스 혜택을 좀 더 추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산 중복, 예산 낭비,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혼란 이런 것만 가중될 것 같아서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더 경기 패스를 설명하며 답변에 나섰습니다. 이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로 다 해당이 되시고 서울의 그 기후동행 카드와 저희는 뭐 전혀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뭐 대립되는 개념도 아니고요. 소요 예산은 그 K패스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 빼고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 이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지사는 원한 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문제를 푸는 단추라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초의 목적 부합, 신속한 사업 추진,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그 원안인 예타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고요.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류에도 계속되는 경기 아리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경기도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에 대한 대책과 용수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체를 조감하며 협의해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해법, 지역화폐 발행 등에 대한 제언도 있었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